안녕하세요. 저는 르꼬꾸 필라테스 강사 유주입니다. 레깅스와 어떤 아이템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체형이 달라 보이겠죠. 저는 목이 조금 짧아서 브이넥이나 나시를 많이 선호해서 입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시를 입다 보면은 조금 목이 더 길어 보였으면 좋겠고, 1차 쇄골 라인이면 좋겠고, 좀 직각으로 떨어지는 어깨 라인을 많이 원하실 거예요. 그에 맞는 운동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운동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자세는 이렇게 손끝을 우리 몸 쪽으로 조금 이렇게 내 어깨 쪽으로 가지고 오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손을 골반으로 쭉 가지고 올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은 앉아있을 때 허리가 이렇게 말려서 아랫배가 나오지 않도록 호흡으로 후 엉덩이 힘으로 쭉 길게 자세, 그리고 턱이 빠지거나 턱이 들지 않도록 투턱 계속 유지, 어깨 말리지 않도록 계속 끌어내려 주시면서 동작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더. 하나, 쭉 당겼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여덟, 두 개만 더. 아홉, 우리 마지막 열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로 잠깐 돌아와 주실 거예요. 자, 이 운동을 할 때 그냥 정말 영혼 없이 손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시면은 전혀 운동에 효과가 없어요. 계속 겨드랑이 밑을 끌어내려 주시면서 팔뚝 전체적으로 힘을 쓰면서 몸으로 후 당겨올 때 우리 이때 정수리는 천장으로 쭉 길게 뽑아주는 게 가장 키 포인트예요. 자, 앉아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어깨 라인과 목 라인을 한번 잡아 볼 텐데, 자, 천천히 우리 왼손은 내 엉덩이 밑에 이렇게 깔아 볼게요. 자, 그대로 어깨를 쭉 내려 주실 건데, 이때 어깨는 올라오지 않고 계속 밑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자, 우리 오른손은 내 귀 옆으로 쭉 가져가 볼게요. 자, 이때 어깨는 계속 끌어내리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길게 늘어 드릴 거예요. 자, 이때 어깨 올라가지 않고 끌어내리면서 이 길이가 쭉 내가 약간 너무 아파 찢어질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올 수 있는 정도까지 쭉 스트레칭 10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날렵한 목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45도로 고개를 쭉 이렇게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우리 이번에는 시선을 내 겨드랑이 쪽으로 바라보고 내 손은 내 뒤통수를 한번 터치.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를 한번 쭉 뒷목을 한번 더 길게 후 늘려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오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내 오른손 엉덩이 밑에 깔아주시고 왼손으로는 내 다시 귀 옆으로 쭉 가지고 갈 거예요. 최대한 어깨는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그대로 후 호흡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상태에서 45도 쭉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우리 겨드랑이 바라보고 내 손으로 뒤통수 터치, 그대로 뒷목 한번 길게 후 쭉. 이때 어깨는 계속 끌어내려서 일자 쇄골 라인 만들어서 유지해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은 양쪽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우리 뒤통수로 쭉 이렇게 가지고 갈 거예요. 이때 내 정수리를 머리 옆을 쭉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뒷목을 쭉 길게 펴주시고 그대로 좌우로 도리도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우리 이번에는 반대로 내 손을 이렇게 포개서 가슴 위쪽 딱 여기를 만져서 쭉 후 끌어내리면서 우리 목을 길게 뒤로 쭉 늘려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자, 이 자세는 직장에서 오래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냥 TV를 보시다가 앉아서 정말 수시로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스트레칭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조금 어깨 라인을 더 툭 떨어뜨리고 싶은 운동, 어깨 으쓱 운동을 한번 해볼 텐데, 자, 편안하게 그냥 양쪽 손은 내 허벅지에 쭉 놓아주시고 이때 최대한 아기들이 어깨 으쓱 하듯이 최대한 귀와 쭉 붙어 주실 거예요. 이때 내쉬는 호흡에 정말 털썩 어깨를 털썩 이렇게 힘을 풀고 툭 떨어뜨릴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우리 세 번만 더 갈게요. 여덟 아홉 우리 마지막 열. 이때 겨드랑이는 쭉 끌어내려서 버티기 10초만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라운드 숄더에 효과가 있는 어깨를 조금 이렇게 돌리는 운동을 해볼 건데, 자, 편안하게 마시고 우리 아까처럼 최대한 안으로 말아서 뒤쪽으로 쭉 쫙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이때 겨드랑이는 쭉 끌어내려서 돌아오고 마시면서 힘 풀면서 쭉 어깨를 돌려줬다가 후. 셋 넷 다섯 어깨 으쓱 돌려서 여섯 일곱 여덟 두 개만 더 아홉 마지막 열. 여기서 끌어내려서 그대로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힘을 풀어주시고 고개를 한번 좌우로 도리도리 돌려주실 거예요. 자, 우리 그 상태에서 팔도 한번 스트레칭을 한번 쭉 해주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돌려서 그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이제 씻고 하루를 마치고 샤워를 할 때 가장 많이 풀어주는 데가 여기 쇄골이랑 여기 SCM이라고 하는 흉쇄유돌근을 많이 눌러주시는데, 여기는 림프선이라고 해서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혈이에요. 그래서 세수를 하거나 마지막 샤워를 하실 때 여기를 지그시 한번 후,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에 딱 힘을 줬었을 때 딱 튀어나오는 여기를 위에서부터 지그시 양쪽으로도 같이 둘, 셋 이렇게 세 번만 둘, 셋 이렇게 혀를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쇄골 안쪽에 있는 사각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각근을 쭉 눌러주시면 평소에 어깨가 걸리거나 목에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를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많이 풀리실 거예요. 그래서 지그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내 쇄골 밑으로는 한 번씩 이렇게 심장 쪽으로 쭉 밀어주실 거예요.
오늘의 운동은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우리가 레깅스 핏 1, 2편에서는 조금 운동에 위주였다면 어깨를 조금 더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틈틈이 하시면 좋고, 저처럼 약간 목이 좀 짧아서 길어 보이고 싶거나 어깨 라인을 조금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레깅스에 이렇게 상의 탑을 매치하시면 내 어깨 라인이 조금 더 드러나고 이렇게 네크라인으로 쭉 길어서 목이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운동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